약 300m 전방에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코스코를 걸어다니는 남자, 오늘은 차 타고 멀리 왔습니다. 코스코 광명점에 왔는데요. 입구에서 일산점에 없는 상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억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판매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엄청 쌉니다. 액면가가 1억인데 414,990원. 무슨 소린지 이해 못하셨죠? 저기 있는 수표는 금으로 만들어진 수표인데요. 금값이 414,990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돌대가리 소리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남편에게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1억 원짜리 수표 하나 선물하면 어떨까요? 나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칠 거야. 오늘도 째려보고 결국 못 사고 욕하고 돌아서는 상품 하나 소개할까요? 발뮤다 토스터기. 정말 더럽게 비싸서 욕 나오게 하는 토스터기입니다. 아니 무슨 토스터기가 25만원씩이나 하냐고? 네, 이거를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25만원 돈이에요. 100원 빠진.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 빵 종류별 굽는 5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뭐 토스트, 치즈 토스트, 바게트, 크로아상, 크래식 다 할 수 있는 5가지 모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은 겉바속촉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구워낸다는. 발뮤다 토스터기는 말라 비틀어진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기적의 토스터기라고 하는데요. 말라 비틀어진 빵 버리고 새 빵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하나 갖는 게 꿈이에요. 그 꿈 버리세요. 이거 일본 겁니다. 에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겨우 찾았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온열찜질기. 코스코에 처음 입고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제품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이거 집에 하나쯤 있으면 괜찮은 물건입니다. 전기코드에 5분 정도만 충전하면 약 2시간을 온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 집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구매한 지는 약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요. 아직도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싼 것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3만원 선에서 구매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야매주부. 정리대 좋은 것 같아. 정리대. 이거 좋다. 21,990원. 비싸지도 않은 거야. 화장품 정리함인데요. 화장대에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화장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편하게 사용하는 정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별로 이렇게 놓고 놀 거는 별로 없는데. 놀 것도 별로 없다고요? 그럼 이건 양념통인가? 가격도 아주 순박합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코스코에 가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 버림받는 상품 하나 소개합니다. 운동할 때 쓰는 요가 매트처럼 생겼지만 그림을 보니 알 것 같죠? 수납장이 원래 어둡잖아요. 식기 밑에 깔면 신색이라 환해 보이고 쿠션감 때문에 달가닥 소리가 나지 않고 주방에 아주 필요한 쿠션 매트입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보통하고 맨손 설거지에도 자극이 적고 매일 세수세미로 위생적이고 주방에서 쓰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수세미랍니다. 삶을 필요도 없고 하루 한 장씩 쓰고 버리고 하는 아주 위생적인 수세미. 그런데 하나 작은 단점이 있는데요. 모든 가정에서 저거 하루에 세 장씩 버리면 쓰레기는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안 써 있네요. 요즘 마스크 버리는 것도 죄짓는 것 같구만. 패스!
야매주부. 여러분, 트러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커시코에 트러플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트러플은 이탈리아 고급 음식에는 빠지지 않는 향신료 버섯인데요. 트러플 버섯은 싸게는 키로당 11만원, 좀 비싸다 하는 트러플 버섯은 키로당 1억을 호가합니다. 트러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트러플을 넣어서 은은한 향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향이 나는 오일이다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스타나 서양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트러플에 한번 꽂히면 모든 서양 음식에는 꼭 넣어야 하는 최애 향신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워낙 트러플을 좋아해서 트러플 오일서부터 트러플 소금, 트러플 발사믹까지 모두 즐겨 먹습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트러플 소금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행사가. 이게 15짜리가 얼마라고요? 13만 8천원짜리인데 6만 3,900원. 어, 이거 싸네. 엄청 싼 거죠, 형님. 이거예요, 형님.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들 담아갖고 가세요. 커스코에 마누카 꿀 행사가 들어왔는데요. 마누카 꿀 UMF 15등급이 6만 3,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청 싸죠? 엄청 싼 거 모르시나요? 마누카 꿀은 UMF 15등급 이상이면 그냥 꿀이 아니라 약용 등급이라고 합니다. UMF 25등급이 보통 50만원을 넘거든요. 마누카 꿀에는 다른 꿀에 거의 없는 메틸 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천연 항생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부염이나 위염, 식도염, 위궤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역류성 식도염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야매주께서는 15등급 3개를 구매했고요. 저는 2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야매주께서는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늘 건강을 자신했지만 나이는 얻지 못하는가 봐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니 내가 LDL도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이요, 혈당도 높고 혈압도 위험수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식단을 조절했는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은 여자가 할 수 없이 그렇다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쯤에 지난번 홍보를 도와드린 뉴트럴 라이프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관절 건강 초록홍합 기억하시죠? 뉴트럴 라이프는 건강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매주부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찌 알고 이것을 보내주셨을까요? 식후에 한 번만 먹으면 된대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바나바 잎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바나나 추출물의 인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5일 만에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국이라는 원료를 써가지고 이거는 쌀을 발효 과정에서 뽑은 거래네. 근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코엔자임 10, 이게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캡슐에 넣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타민C, 아연, 셀레늄, 해족화식 이런 게 다 들었네. 비타민C 먹어야 되지, 뭐 염증 없애는 거, 뭐 오메가3니 뭐니 다 먹어야 되지. 하다 보면은 먹으려고 하면 그냥 한 주먹에. 근데 요거는 하루에 한 번 식후. 어머, 너무 좋은 거예요. 1점,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 알로 딱 요거 하루에 식후 또는 식간에 같이 하나를 먹어주면 끝이야. 자, 알겠다고요. 이게 좋은 건강식품이란 건 알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대신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매주부의 오성민 감독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요번 제품 있잖아요. 혈당조절 바나바의 추출물.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88,000원 하는 혈당조절 바나바잎 추출물. 조금 말고 많이.
아주 많이 66% 저렴하게 1000세트 한정으로 프로모션 받아냈습니다. 제품 2개 4개월치를 47,800원에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냐고요? 더보기 난 작은 V를 누르시고 푸른색 URL을 누르시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나와라!